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곽결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ISTP가 해보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솔직히 이게 MBTI랑은 연관이 없지만, 이제 제 영상을 ISTP 분들이 많이 봐주시지 않습니까?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MBTI 50문답을 했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되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의외였던 게, 말을 하면서도, 아, 씨발, 이거 나 욕먹는 거 아니야? 아, 내가 괜히 ISTP, 씨발, 이미지 나 망가뜨리는 거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저는 깜짝 놀랐고, 그래서 또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요. 근데 길기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1번부터 30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 올 우정. 제가요, 솔직히 찐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찐 사랑하는 사람과 찐 친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 솔직히 사랑으로 갈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우정을 선택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어쩔 건데? 나는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같이 사는 배우자를 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나 혼자만 남게 돼.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사랑을 선택을 할 거야. 두 번째, 여름 vs 겨울. 저는요, 당연히 겨울입니다. 저는 여름을 고르는 사람들을 혐오하기까지 해요. 존중해줄 수가 없어요. 저요, 죄송하지만. 왜냐면은 여름에는요, 걸레들이 졸라 많아. 뭐 모기, 뭐시기 진짜 개많단 말이야. 그리고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씻어줘야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 저는 머리 감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여름에 자주 감아라? 이거는 굉장히 개빡치기 시작하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보자면, 도시 vs 시골. 현실적으로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도시예요. 왜냐, 저같이 배달음식 많이 시켜 먹고 편의점 많이 가는 사람들, 시골에서 못 살아요. 편의시설 얼마나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골은 밤에 정말 위험할 거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도시만큼 CCTV가 없고, 저희 집 이제 밖에 나가면은 온 데가 다 CCTV야. 아시죠? 도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야. 그리고 사람이 존나 널려 있어, 나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시가 굉장히 안전하죠. 살기도 좋고.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 보고 시골의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환상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도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번째, 멜로디 vs 가사. 무조건 멜로디죠. 만약에 이제 가사가 똥똥똥, 변비 변비 변비,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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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여도 멜로디만 좋으면은 1도 상관없어요. 애초에 저는 가사에 관심이 없고 안 보기도 하고, 저는 당연히 멜로디. 다섯 번째입니다. 성악설 vs 성선설. 저는 성악설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인간은 이제 다 어렸을 때부터 도덕 수업 뭐 이런 거 받고 착한 행동 을 배워서 착해지는 거지. 본성은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인간은 법으로 존나게 패야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봐봐, 규칙 없어 봐, 지랄 난다니까 애들. 여섯 번째, 귀신은 있다 vs 없다. 있든 말든 제할 바 아닌데요. 저는 뭐 있다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격담이 있기도 하고, 제 주변에서도 뭐 귀신을 봤다 이런 말을 펼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분께 이제, 아, 구라치지 마라. 구라치지 마라. 그냥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이렇게 했다가 개쌍욕을 먹은 적이 있어서, 귀신은 그래, 있나 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겼죠. 일곱 번째, 명필이다 vs 악필이다. 뭐죠? 저요? 전 영상 ISTP가 ISTJ로 살아보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악필이에요. 네, 8번입니다. 예민한 편 vs 둔한 편. 여러분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의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예민함이 기복이 진짜 심하거든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예민했다가 그 예민함을 빨리 까먹어. 그리고 또뭘 보고 예민해져. 그리고 또 까먹어. 예민하고 까먹고, 예민하고 까먹고. 그래서 기복이 되게 심하단 말이야, 감정의 기복이.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예민함이 진짜 너무너무 싫은 거야, 진짜로. 근데 최근에 저희 블로그 이웃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을 좋아해요. 예민한 사람이 가져다 온 밥집은 되게
맛있거든요. 예민함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예민함과 섬세함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민 자체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최근에는 또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 본인의 예민함 때문에 뭔가 회의감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블로그 이유님이 해주신 이 말씀처럼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의 장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최근에 제가 저보다 예민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생각보다 저보다 예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예민한 게 그닥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9번입니다. 새드 엔딩 vs 해피 엔딩. 저는 꽉 닫힌 해피 엔딩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고, 솔직히 해피는 해피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새드는 새드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거지로 해피 엔딩? 이런 건 진짜 싫어해. 그래서 스토리 탄탄한 꽉 막힌 해피 엔딩을 좋아한다. 10번입니다. 열린 결말 vs 닫힌 결말. 뭐 말할 게 있나요? 당연히 닫힌 결말이죠. 열린 결말은 진짜 시끄럼이야. 왜냐? 아니 굳이 독자가 결말을 상상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끝까지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말이 궁금해서잖아 결국에는. 근데 갑자기 열린 결말로 딱 끝나버리잖아 마지막이? 그럼 존나 빡친다고. 만약에 본 게 영화가 아니라 16부작 뭐 22부작 드라마야. 그럼 더 열받는다니까?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빡 집중해가지고 드라마 봤는데 그게 딱 열린 결말로 딱 끝나. 굉장히 열받아요 여러분. 저는 열린 결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11번 익숙함 vs 새로움. 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익숙함이 더 나아요. 왜냐면 새로움은 제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음식점만 가도 맨날 똑같은 거 처먹거든요. 만약에 실패하면 굉장히 열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 괜히 이거 시켰다 이 지랄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하기 때문에 익숙한 게 좋아요. 12번 컨닝 한 적 있다 vs 없다. 당연히 있죠. 뭐 어쩔 겁니까? 그리고 14번입니다 3일 밤새기 vs 3일 굶기. 저 이거 둘 다 해봤거든요. 근데요 무조건 굶기가 나아요. 진짜 수면욕이 버티기가 진짜 힘들어. 배고프면 잠이라도 자면 되거든. 근데 밤새기는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해보세요. 이거는 해보고 말해야 돼. 15번째입니다 닭 먼저 vs 달걀 먼저. 이건 진짜 관심 없는 주제다. 씨발 뭐가 먼저든 제할 바 아니거든요. 왜냐? 그냥 처먹기만 하면 돼요. 특히 약간 이런 걸로 토론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목에 핏대 세우면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닭이 알을 낳는 거니까 닭이 먼저 아닐까요? 씨발 모르겠어요. 그리고 16번 사주 믿는다 vs 안 믿는다. 좋은 건 믿고 안 좋은 건 안 믿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약간 MBTI처럼. 17번 우측 통행 지킨다 vs 안 지킨다. 지켜요. 네 지켜. 왜냐면 이 우측 통행 자체가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왜 몸에 배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나 봐요. 18번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vs 존재하지 않는다. 솔직히 뭐 있든 없든 제할 바 아니고 제가 말했죠. 이런 걸로 토론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솔직히 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죽으면 끝.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뭐 뭐가 뭐고 뭐가 뭐고 뭐가 어디고 저기가 있고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뒤지면 끝. 그리고 뒤지면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20번입니다 나는 나와 연애할 수 있다 vs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인성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싸가지 없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게으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이 아니지 대놓고 게으르지. 대놓고 게을러. 그리고 애초에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어떻게 저 같은 사람끼리 연애를 하겠습니까? 고백부터 안 할걸? 21번입니다 나는 나와 친구할 수 있다 vs 없다. 있긴 있겠죠. 네. 근데요 확실한 건 찐친까진 못한다. 나의 소비 패턴은 흥청망청 vs 절약적. 저는 완전 흥청망청이에요. 절약을 해야 하긴 하는데 몰라요 못하겠어요. 기념일 챙기는 편 vs 챙기지 않는 편. 제가 아싸빙고를 했을 때도 말을 했었는데 저는 절대 안 챙겨요. 네. 이유는 아싸빙고 영상을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24번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vs 다른 나라에서. 전 그냥 한국에서 태어날래요. 왜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솔직히 인터넷도 존나게 빠르고 배달음식 존나게 빠르고 택배 존나게 빠르고 살기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시 태어나기 싫네요. 네. 25번 나를 사랑하는 사람 vs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할 때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제 연애를 하면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떠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엉엉엉. 나도 없어 죽어. 울면서 할 거 아니에요. 아, 나 이런 거 싫어요. 차라리 내가 전자면은 내가 먼저 떠나갈 수 있잖아. 편할 것 같네요. 26번입니다. 우울할 때 행복한 거 보기 vs 우울한 거 보기. 진짜 죽기 직전에 우울함 있잖아요. 우울한 영화 보기도 해요. 극한의 우울함에 몰려있는 주인공들을 보잖아? 그럼 사실 되게 공감 가거든. 아니면은 아, 내가 저 주인공들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꽤 나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우울함이 괜찮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요, 여담으로 한마디 하자면 진짜 취향이 소나무거든요. 영화, 드라마, 책, 웹툰 취향이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엄청 우울하고 엄청 다크하고 엄청 현실적이면서 엄청 피폐한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머가리 꽃밭에 오글거리는 작품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작품들도 안 좋아해요. 저는 좀 주인공이 좀 망하는? 그리고 27번 사랑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vs 적당히 해야 한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적당히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솔직히 저는 사랑은 뭐 물론 안 해봤지만 이거 뭐 이유까지 돼야 돼? 저는 최선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하나에 꽂히면은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 너무 최선을 다하면은 제 정신 건강이라든지 몸 건강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든 적당히 적당히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 사랑? 사랑은 심지어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한 짓일 것 같은데 거기다 최선까지 다한다? 그리고 28번입니다. 이미지 관리에 노력하는 편 vs 내 멋대로 사는 편. 당연히 제 멋대로 사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버를 보실 때도 느끼실 거예요. 와, 이 새끼는 이미지 관리 하나도 안 하는구나.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구나. 이미지 관리? 솔직히 무슨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이미지 관리까지 해야 합니까?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미지 관리 안 해요. 29번입니다. 10억 받고 5년 전으로 가기 vs 30억 받고 5년 후로 가기. 10억 받고 5년 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이랑 비트코인 하겠습니다. 네. 30번 명품이지만 내 취향이 아닌 것 vs 비싸진 않지만 내 취향인 것. 당연히 비싸진 않지만 내 취향인 것이요. 그 물건을 받고 팔 수 있으면 전자를 선택하지. 왜냐면 명품이잖아. 명품 팔면 개꿀이에요. 네. 근데 못 판다면 당연히 후자죠. 비싼 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내 취향이 아닌데. 명품도 솔직히 비싼데 안 이쁜 거 되게 많아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30번까지 달려봤는데요. 조금 저랑 많이 비슷하신가요? 중간중간 MBTI랑 상관없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